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조금 방송이 한 30분 늦어졌고요. 오늘 시사타파 심층 분석 7월 20일 와주신 분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1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발견되는 요즘 문건들이 계속 여러분들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흔들림이 없다. 그런 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얼마나 적폐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진단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임모 과장의 죽음 재구성 그리고 의문점들. 제가 2년 전부터 임모 과장이 2년 전 7월 18일 날인가 아마 죽었죠. 그때 임모 과장의 죽음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거의 박근혜 정권에서는 의문의 죽음이 너무 많다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한번 오늘 재구성해 봤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설을 좀 써볼 건데 제가 봐도 좀 이상한, 제가 이건 어디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은 소설을 제가 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늘의 준비한 근현대사, 김영삼과 김대중 역사적인 사건, 한일관과 아서원. 그건 무슨 말이냐면 김대중과 김영삼이가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고 민주화의 어떤 동기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동지애를 굳건히 하는 일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한일관과 아서원이라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건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지난 정치권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요. 얼마 전에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과정의 막전막후 배후의 정무수석들과 청와대에서 어떻게 움직였나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과 조대엽 사태 그때 얼마나 긴박하게 막전막후의 일들이 일어났었나 그런 걸 좀 알려드릴 거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단신부터 시작해갖고요. 여러분들 오늘 1번, 2번, 3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추천들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오늘 목표 20명이니까 총 목표 구독은 1000명입니다. 지금 한 60명 정도가 넘었어요. 저희 방송 구독이. 예, 뭐 올해는 걸리겠지만 1000명 구독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네, 추천들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팬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국회에서 이제 정부조직법과 추경을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정부조직법은 오늘 통과가 됐어요. 근데 정부조직법은 물관리 문제에서만 이견을 보이고 나머지는 통과가 됐고 이제 추경은 현재 야 3당이 반대를 하면서 지금 아직 추경이 통과가 안 돼 있는데 조만간 통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보셔도 추미애 대표가 어떤 발언했던 게 국민의당이 협조를 안 해갖고 추경이 통과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 여실히 드러나죠. 그렇죠? 그때 마치 추미애 발언 때문에 추경이 통과 안 될 것 같이 떠들어대던 신배들 지금 생각해봐요. 청와대에서 대신 사과를 한다는 어떤 언론에서 막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국민의당도 알았다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통과 안 시켜주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그게 추미애의 어떤 그게 과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발언 갖고 국민의당이 추경을 통과 안 시켜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안 그랬으면 추경이 오늘 통과됐어야지. 그렇잖아. 근데 오늘도 아직 추경 안 통과시켜 주는 거는 결국 이 국민의당의 문준영 재보조작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 달라는 한마디로 그런 제스처예요. 끝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보셔도 이 신종 일베들이 얼마나 문재인의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반 문재인 세력들을 키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죠. 요즘 아마 옛날에 내가 왜 속았나 그런 분들이 요즘 많을 거예요. 그쵸? 계속 추미애와 탁현민을 까면서 걔네들의 목적이 뭐예요? 문재인 흔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사실 추미애랑 탁현민이 미워도 감싸야 되는 게 사실 적폐청산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설령 추미애랑 탁현민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문재인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면, 지금은 당과 청와대가 하나가 돼갖고 싸워야 될 판에 추미애 당대표를 흔든다? 이게 청와대 행정관을 흔든다? 이건 자체가 불순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문재인을 흔드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 이건 너무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일베들, 좀 세련된 일베들이 좀 변종돼갖고, 마치 박근혜를 욕하면, 왜 그러냐면, 박근혜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 희한한 현상이 뭐냐면, 일베들도 박근혜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다 느끼죠?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 최초로 국민통합을 이뤄낸 대통령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뭐죠? 일베들도 박근혜를 욕했어요. 최순실을 욕하고. 그런 신종 일베들이 최순실 박근혜를 욕하면서 문재인을 같이 까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도 인원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일베도 오고, 민주세력도 오고, 안철수파도 오고, 뭐, 여기저기 다 모일까. 뭐, 어디에서는 문죄인이라고 써도 뭐, 그냥 무사 통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방송은 소수 정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든 어떤 당내 선거나, 왜 우리가 민주당 안에서의 당내 선거나, 대선에서 우리가 예견한 대로 다 됩니까? 문빠는 일개, 그들이 비하하는 문빠는 일개 소수 집단이 아닌, 문빠가 곧 대세고 국민이에요. 문빠라는 단체는 바로 국민들을 지네가 비하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문빠로 둔갑시킨 거예요. 문재인을 그만큼 지지를 많이 하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온 전 국민 41.1%가 문빠야? 그럼 난 문빠 할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하는 80%가, 그럼 전 국민이 점점, 대선에서는 41.1%밖에 획득을 못했는데, 희한하게 대선이 끝나고 80%가 문재인 잘한다고 하면 전 국민의 문빠화야. 나는 그러면 문빠는 그들이, 문빠는 다 일개 무슨 사이트에 뭐 회원들이 주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지네들이 여기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왜 선거만 하면 지네가 맨날 문재인 친노 친문에게 깨지겠어. 노무현 문재인 뒤에는 국민들이 굳건하게 콘크리트 지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다가 지치는 거야. 내년에 제대로 복수해주면 돼. 탁현민 지난 무슨 여성 비하했다 그러면서 탁현민 행정관, 탁현민 흔드는 도대체 의도가 뭐냐고. 조중동과 함께 일제히, 언제부터 조중동이랑 그렇게 손발이 잘 맞았어. 잘 생각해봐. 언제부터 이렇게 조중동과 손발이 잘 맞아갖고 추미애를 흔들고 탁현민을 흔들고 청와대와 추미애를 이간질시키고, 거의 요즘 신배들이 하는 걸 보면 이거는 도저히 그 이게 과연 뭐 여러분들이 착각, 걔네들이 착각하는 이게 민주적 올바른 시각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그렇잖아. 언제부터 조중동, 입으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입으로는 친배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으로는 조중동을 얘기하면서 하는 짓거리들은 조중동과 같이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입으로는 조중동을 욕을 해. 근데 추미애를 욕하고 탁현민을 까는 걸 보면 하는 짓거리는 조중동과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꾸 지네들의 모순에 걸리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거지. 뭐냐? 조중동이 추미애와 탁현민을 띄웠다 그러잖아. 이거는 정말 명백한 그 기사 갖고 와보라 그래. 추미애랑 탁현민을 도대체 조중동에서 단 한 번이라도 띄워준 적이 있는지 한번 좀 갖고 와보라 그래. 아무리 찾아도 조중동에서 추미애와 탁현민을 띄워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계속 추미애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문재인 청와대와 각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추미애가 계속 자기 독선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갔어. 근데 입으로는 조중동을 얘기하면서 하는 짓거리들은 조중동이랑 똑같이 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스스로 모순에 걸리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 어떤 거짓말을 한다? 조중동이 추미애와 탁현민을 띄워준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사를 찾아봐 진짜로.
추미애와 탁현민을 조중동에서 띄워준 적이 있나. 어쨌든 그래서 오늘 단신 여러분들을 보시면요, 정부조직법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물관리를 그 오늘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극구 반대했어요. 부역자 참수님 구독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게 정부조직법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쉽게 설명을 하면, 아, 내가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번에 이런 부처들을 만들겠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로 바꾸고, 한마디로 나는 이거 이런 거에 더 비중을 두겠다 하면서 각 행정부처들을, 새로운 행정부처가 생길 수도 있고,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만들었던 국민안전처라는 것은 사실 없애고, 내가 볼 때는 이 부서는 필요 없다.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안전처는 없애고, 사실 중소기업 청을 중소기업부로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에서 물관리가 통과 안 됐나라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딴건다 오케이 오케이 해줬는데,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한마디로 환경부는 수질을 관리하는 거고 국토부는 수량을 관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냥 쉽게 생각해도,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에다가 수량과 수질을 전부 맡길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이 수량과 수질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게 사실상 좋잖아. 네, 맞아요. 얘네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딴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감사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4대강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가 이원화될 경우에는 사실상 부처 간의 이견도 발생할 수 있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량과 수질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4대강을 감사를 더욱더 신속하게 할수 있고, 또 하나는 뭐야? 환경부에서는 수질을, 즉 녹조나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4대강 감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원화되어 있는 수질과 수량의 문제를 지금 통과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고는 오늘 정부조직법이 여러분들 통과됐다. 한마디로 오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한 거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이라는 자체, 나는 어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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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새로 신설하겠다, 아니면 통합하겠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늘뭐 처음에 집권 초기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뭐 공무원들을 뭐 축소하겠다,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일을 해야,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된다면서, 지금 추경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아니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 증원이잖아요. 근데 과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공무원, 우리 공군님 어서 오랜만이에요. 주인님 어서 오시고, 과거에 여러분들 새누리당에서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증원한다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그 묻지마 살인, 그리고 굉장히 사이코패스 같은 아주 좀 흉악범들이 많이 늘어나고, 치안도 사실 문제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 경찰력도 많이 부족하고, 소방 공무원들은 말할 것 없이 정말 자기 돈으로 장갑을 사 쓰는 이런 것들을,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말로 중요한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이런 공무원들을 자유당과 새누리당과 지금 계속 철밥그릇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라는 것은, 과거 지네들이 오히려, 지네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도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증원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추진하려니까 또 반대를 한다는 것은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오늘 자유한국당의 터루택시, 아니 죄송합니다, 정우택시가 박근혜 때문에 세수 초과, 호박씨 털어먹듯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그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그 지금 우리가 세수가 초과돼 갖고 많이 여러분들 거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세금을 걷어 갖고 초과로 세금이 세수가 거친 것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었던 거예요. 부자 증세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들에게는 증세 없다 그러면서 사회 우리가 간접세가 얼마나 많아요. 담배값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하나에 다 간접세예요. 그런 교통법규 위반 뭐 이런 거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피를 빨아먹던 돈들이 사실 세수로 쓰이 지금 많이 거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그런 세수를 거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그런 피를 빨아먹던 그런 세수를 국민들에게 최저임금을 인상해주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쁜 의도로 걷어들인 돈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국민들의 복지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정우택 씨는 그 입 다물라 라고 얘기해주시고 싶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파님 그러면 추경은 통과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추경이 이게 엄한 데다가 쓰는 돈도 안 주고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고 사실 청년 일자리가 우리 거의 지금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마당에 얘네들도 발목을 오랫동안 잡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정부의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8월 초 정도에 추경안은 여러분들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초에.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 그리고 시도에 일자리 정책 담당관을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김동철 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가 한판 붙었어요.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붙었었냐면요. 일자리 추경 통과 무산 놓고 연일 날선 공방을 했는데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이용호 정책위원장은 추경에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합의할 수 없다. 공무원 증액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에서 국민의당 안에서 내부분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국회에서 그랬는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추경 처리 지연을 놓고 날선 설전을 보였는데 김동철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우원식 의원은 알바 공약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일선 소방관 및 확충 및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증원,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 강화, 이게 국민의당 공약이라며 이게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뽑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결국 국민의당이 과거에 공약했던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왜 반대하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일자리 공약을 한 거지 이게 무슨 단기적인 알바 공약한 거냐 그러면서 우원식 의원이 받아치는 국회에서 한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박주선과 이용호는 추경을 합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안에서 김동철은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당 수뇌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우택 씨께서 오늘 국민의당 안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이용호 정책위원장이 추경에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어떤 정책 노선의 방향을 변화의 방향을 보이니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이 합의를 해주는 걸로 선회를 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추경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여러분들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처음에 민정수석실에서 여러분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드렸어요. 이거 문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다 이거는 그냥 캐빈에서 나올 만한 물건이 아니다. 이거 여기저기서 이제 앞으로 본물 터짓이 나올 것이다. 정말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정무수석실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오늘 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오늘도 엄청난 자료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거 나올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청와대에서 제가 저번에도 청와대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죠. 청와대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이라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경우도 있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어떤 그 문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자도 아니고, 사실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몇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권 창출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한 사람들이지만, 원래 터줏대감처럼 수십 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많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세세하게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누구나 알수 있고, 그 사람들 모두를 황교안이가 컨트롤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요, 아직도 청와대에서 발견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여러분들 좀더 기대해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여러분들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발견된 여러분들 문건에서는 우리가 늘 예상하는 저 알바, 어버이연합 알바다. 맨날 무슨 일당 얼마 받고 나왔냐. 우리가 진짜 지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수 집회, 보수 아니 수구 단체들, 극우 단체들의 집회를 볼때뭐 주옥순 뭐 이런 인간들 나와 갖고 뭐 국정교과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받아들여야 된다. 나도 애를 키우기 있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막말을 할 때, 저게 과연 제정신을 갖고 하는 사고일까라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심을 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 총선, 그리고 총선에서 동원을 해서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정치분석을 할때 여러분들 허현준 행정관이 직접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보수단체에게 직접 정경련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집회를 할 것이냐까지 세부적인 지시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허현준 행정관을 잡아야 된다라고 옛날에 우리가 탄핵 촛불 국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설마 하면서 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견된 문건이 여러분들 국정 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이고, 안보실에서도 발견된 문건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죠.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문건이냐면 2014년 2월부터 2016년까지 발견된 문건이에요. 최근에 발견된 문건들과 오늘 발견된 문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방송 한 1년 정도 들으신 분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후반기 국정농단이고, 사실상 전반기, 한마디로 정윤의 십상시 파동이 날 때가 바로 전반기 국정농단 사태고, 그 이후가 후반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분노했던 거는 후반기 하나만 보고 있는 건데, 오늘 발견된 국정 상황실 문건과 안보실 문건은 2014년 2월부터 정윤의 국정농단 사건이 2014년 12월에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반기 중에서 중반기에 드러나 있는 문건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의 후반기만 우리가 파헤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전반기도 파헤칠 수 있는 중요한 2014년 2월의 문건이니까, 한마디로 전반기가 드러난다는 것은 김기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2014년 이후의 문건이니까 김기춘과 우병우 뭐 이런 핵심 라인들을 잡을 수 있는 거 문건이 아닌가.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요, 2014년 2월 문건들이 대부분 어떤 게 나오냐? 보수단체 지원, 서울시 비판 지시, 카톡 포탈 통제. 이거 뭐예요? 김기춘이가 늘 잘하던 거 있죠? 조작, 감시.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게 이 문건의 특징이 김기춘이가 들어오고 청와대에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청와대가 굉장한
언론 탄압과 보수단체 지원, 그리고 종북몰이를 썼다라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안보실에서 나온 문건들이요. 여태까지 나온 문건보다 여러분 제일 많대요. 제일 많은데 일부만 공개되고 있죠. 예, 그런 일부만 공개되는 것은, 여러분들 좀 있다가 1번, 청와대 발견되는 문건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흔들림 없다. 지금까지 청와대 문건들이 발견되는데, 그거는 자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해드릴게요. 뻔뻔한 놈들아. 예, 오늘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지금 청주에서 물난리가 나고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3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외유를 나갔다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자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 1명과 민주당 의원이 급히 귀국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철, 충북도 의원 3명은 망발을 쏟아냈죠. 이런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계속 이렇게 꾸준히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원하고 있고, 이것도 또 하나의 저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네들도 얼마나 창피했는지, 이번 외유 간 사람들 중징계하라, 뭐 제명을 권고한다라는, 자유한국당 늘큰 사고 치면 꼬리 자르기 잘하죠. 제명을 홍준표 대표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야, 홍준표 대표가 지시할 만하죠? 누구는 외유 떠났을 때, 자유한국당 대표는 수해 현장에서, 예, 삽질 3번 하셨어요. 예. 청와대 영수회담도 거절을 하고, 아, 뭐, 나는 뭐, 수해 현장 가야지, 뭐, 내가 거기 가서 뭐, 너, 뭐, 애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에이. 그러면서, 예, 수해 현장 가셔갖고, 무려 1시간이나 계시면서, 삽질 딱 3번 하셨대요. 보니까 뭐 처음에 옷 갈아입는데 10분, 뭐 기자 인터뷰 20분, 주민 인터뷰 10분, 사진 찍는데 10분, 그리고 삽질 3번 하시고 오셨대요. 예, 그래서 달랑 1시간 동안 있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딱 원래는 여러분들 제가 좀이그 국회 그 자유한국당 취재 기자에게 좀 물어봤더니, 원래는 5시간이 일정이 잡혀 있었대요. 홍준표 대표의 일정이 원래는 5시간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괜히 막 개판이고 일하기 힘들 것 같고 뭐좀 그랬겠지. 그러니까 아, 바쁘다는 핑계로 일정을 땡겨갖고 1시간으로 줄였는데, 도착해서 작업복 입고 착용하는데 10분 걸렸대요. 기자들 상대로 포즈 취하고 포토타임 갔는데 20분 걸렸대요. 재난 현장 도착해서 뭐 해야 하냐고 물어보고 현지인들과 악수하는데 10분 걸렸대요. 기자들 질의에 응답하면서 또 20분 걸렸대요. 예, 골랑 딱 삽질 이렇게 사진 찍는데 3번 뜨고, 예, 갔다고 합니다. 나 바쁘다 그러면서 갔다고 합니다. 예, 장화에는 흙이 하나도 안 묻었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신배들, 나한테 좀 혼나자. 지금부터 내가 신배에게 회초리를 좀 들겠다. 니들은 다리를 걷어라. 니들, 신배들이 탁현민에게 목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이슈를 받은 적이 있었냐? 단한 번도 없었지. 눈만 뜨면 탁현민, 조중동과 함께 신배들이 탁현민을 까고 추미애를 까고, 응?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 기본적으로 문재인이 싫은 거야. 그치? 문재인이 싫은데 문재인이 국민들한테 잘한다고 연일 80% 이상의 찬사를 받고 있으니까 문재인을 깔 수는 없는 거야. 어? 문재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문재인을 공격할 게 없으니까 문재인 주변을 존나게 까는 거야. 거기에 일개 행정관을 눈만 뜨면 탁모닝이야, 탁모능. 응? 한마디로 문재인 대타로 탁현민을 까는 거고, 탁현민을 가장 까는 이유가 뭐야? 문재인과 가까운 사이니까. 탁현민이가 문재인과 좀먼 사이면 안 까겠지. 얘네들의 진짜 목표는 문재인이 싫어. 어?
문재인이 너무너무 싫어. 친노가 너무너무 싫어. 옛날부터 친노가 너무 싫었어. 친노 때문에 지휘들이 정치하는 때 매번 막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정권 잡는 게 싫었어. 근데 대세가 문재인이니까 지금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다가는 역풍 맞을 것 같으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는 척 해줬어. 응? 그렇잖아. 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싫어. 근데 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에 추미애를 까고 탁현민을 까고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팟캐스트들을 다 까는 거야. 심지어 김어준을 까. 니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죄는 다시 반드시 돌려받아. 내년 지방선거야.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탁현민은 여성 비하를 했다 그래갖고 그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 니들 진짜 친노친문 한번 파워를 느껴봐. 문재인 씹어먹겠다고 했던 막말 부인을 두고 있는 시의원 누구누구누구는 즉각 문재인 정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퇴하라. 말 돼 안 돼?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방법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 얼마나 부담이야? 문재인 정부에게 얼마나 부담이야? 문재인으로는 절대 정권 교체 안 된다. 자진 사퇴하고 안희정에게 물려줘야 된다. 문재인이 지금 대통령 됐는데 왜 사과 안 해? 야, 탁현민 10년 전에 썼던 최근까지 문재인 씹어먹겠다고 하면서 니들 그랬다며. 응? 현재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반문 세력 민주당 안에서 내부 총질하는 시의원 누구누구는 공천 즉각 철회하라. 내년 어떻게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봐. 내가 정말 사람이라는 게 말을 함부로 뱉으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내년에 내가 느끼게 해줄게. 그래, 문바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년에 한번 지켜봐. 지금은 신나게 까고 내년에 문바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지켜봐. 내가 이 친노 친문 선거 때는 큰 역할을 해. 내년에 잘 지켜봐. 여러분들, 탁현민 행정관이요, 정말 일 잘하는 행정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또 여러분들 요번에 장관들 취임하고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저거 기억나요? 막 그 스티븐 잡스 식으로 대통령이 나와갖고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탁현민 행정관이 만든 거예요. 정말 국정과제 발표를 하는데 박범계 의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아주 경직돼 있던 공직사회가 아닌 정말로 세련된 대한민국이 이게 다 여러분들 탁현민 작품이에요. 아니 행정관이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개 행정관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기획 잘해갖고 대통령 지지율 높게 하면 결국은 얘네들은 제가 오늘 딱 니들 신배 회초리 빨리 종아리 걷어. 니들 내가 오늘 뼈 있는 얘기 한마디를 해줄게. 니들이 그렇게 신배들 니들 좀 반성하자. 니들이 그렇게 대선 기간 경선 기간 동안 문재인을 씹었지. 니들 씹으면서 밀었던 게 안희정이지. 안희정이 대통령 되든? 신배들과 합세한 또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니들 문재인은 씹으면 씹을수록 강해져. 몰랐지? 친노 문빠라고 얘기하는 니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사람들 있지? 친노와 문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씹으면 씹을수록 강해져. 진짜야. 니들 내년에 한번 당해봐. 얼마나 이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에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어.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문빠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나 문빠인데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줄 알아? 그를 지키기 위해서야.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묻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못 지키면 스스로가 견디질 못해. 그게 바로 문파의 특성이야. 니들은 정치적으로 니네가 뭐 하나 헤쳐먹으려고 잘하고 있는 사람도 니들은 깎아내리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지만 스스로 내가 문파라고 얘기하는 많은 국민들은 가슴에 기본적으로 노무현을 묻고 있고 그런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스스로가 견디기 위해서 문재인을 지키고 있는 거야. 문재인마저 못 지키면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니들 내년에 정말 얼마나 뭐 혹독하게 한번 당해봐. 마지막으로 신배들 잘 들어. 니들에게 뜨끔한 소리를 하나 해줄게. 니들이 문재인 정부를 반문 세력을 그렇게 키우고 니들 탁현민을 까고 정청래를 까고 추미애를 까고 김어준을 까고 수많은 친노 진영의 모든 사람들을 까는 건 뭔지 알아? 니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저 그런 대통령 집권 말기에 레임덕에 빠져갖고 결국은 니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거야. 신배들 니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지 않아. 그래서 니들은 대놓고 문재인은 욕하지 못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니들은 끊임없이 까는 거야. 우린 알아. 근데 그걸 우린 알아. 신배들과 니들이 정말 못된 게 뭔지 알지? 니들은 입으로는 조중동을 얘기하면서 조중동과 똑같이 추미애와 탁현민을 공격을 하고 니들은 대한민국에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명 박근혜를 입으로는 욕하면서 니들이 하는 짓이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똘똘 뭉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 민주세력들과 촛불시민들이 같이 단합돼서 이 대한민국 단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청산과 적폐청산, 한마디로 적폐청산 안에는 친일청산도 들어가 있는 거야. 결국 이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해방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모든 기득권을 갖고 적폐청산, 적폐를 휘둘렀던 게 바로 친일파들이 원흉이었으니까. 니들 뜨끔하지? 니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아. 결국 나쁜 심보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그 꼬라지는 못 보겠다. 왜? 그 다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또다시 친노가 집권하는 꼴은 니들은 친노 친문이 집권하는 것을 니들은 못 보거든. 근데 국민 80%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민주시민들과 촛불시민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니까 니들은 저기 가갖고 니들께 모여갖고 맨날 반문세력 키워.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야. 알아? 니들이 마치 언론을 막 움직이고 마치 큰 세력 같지? 근데 니들은 하염없이 선거 때만 되면 초라해. 니들이 미는 사람들은 다 당선시키는 게 아니라 절벽에서 밀었어. 김상곤도 그랬지. 당대표 선거할 때 김상곤 밀 때 김상곤이 1등 했니? 니들은 김상곤을 절벽에서 밀어갖고 떨어뜨렸어. 니들이 미는 사람들은 전부 안 돼. 왜 안 되는지 반성을 해봐. 니들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네, 여러분들 시사타파의 지금까지 단신이었고 우리 신종 일베들, 니들 요즘 세련된 일베들, 니들 다 알아. 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쭉 올라가시면 돼요. 쭉 여러분들 제가 올라가라는 것은 뭐 올라가는 건지 알죠? 저는 열심히 방송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쭉 올라가세요. 오늘 1번 청와대 발견되는 문건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흔들림 없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문건 발견된 거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국정상황실에서 504개의 문건이 발견됐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야 된다.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거의 후반기다. 근데 실질적으로 2014년 2월에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은 전반기의 중반부,
한마디로 1년 지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춘이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온 이후에 청와대의 전반기 적폐청산도 드러날 확률이 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냐. 보수농객 육성.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보수농객 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보수 뭐 그 농객이라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조중동의 농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조중동. 조중동 나오는 뭐 정규재, 김진, 뭐 변희재, 뭐 그런 민영사,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성하라. 그다음에 그 활성화시고 보수 단체 재정 지원.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돈을 보수 단체, 우리나라에게 말이 보수 단체지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 한마디로 친박 단체들에게 돈을 지원해 갖고 관제대모를 시킨 거야. 그렇죠? 까놓고 얘기하면 뭐죠? 친박 단체에게 돈 주고 니들 관제대모 해라 라고 시킨 거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거고, 그 다음에 특정 이념을 확산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 특정 이념 확산. 이건 뉴라이트. 특정 이념을 확산하라는 것은 뉴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건국절. 한마디로 특정 이념을, 이때 봐봐요. 너무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죠. 특정 이념을 확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다라고 이때부터 사실상 국정교과서를 만들 그 기초를 다져놨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정 이념을 확산시켜라는 건 뭐예요?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들이 나라를 망쳐놨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 이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도를 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데 사전 작업이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삼성물산 합병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도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박근혜와 이재용의 뇌물과 그리고 대가성이냐 아니냐, 한마디로 이재용 박근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부었던 국민연금이 일개 대한민국 재벌의 어떤 승계구도에 있어서 거기에 5천억이라는 막대한 돈들이 손실을 입는, 한마디로 우리가 죽으라고 연금 부었다가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하는데 도움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한마디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정말로 수백만 국민들의 미래의 노후자금을 한마디로 이재용을 위해서 걷다가 한마디로 그냥 갖다가 썼다는 것은 이거는 천연공노할 일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청와대 카톡 좌편향적 자동연관검색어 개선 주문. 이거 뭐예요? 언론에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SNS 공작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청년수당계획 논란.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죠. 국정원에서 박원순 제안문건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굉장히 눈에 가시죠. 서울시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자리예요. 근데 매번 서울시장이 지네가 그 바랬던 나경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든지 서울시와 같이 어떤 정책을 잘 펼쳐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박원순이라는 서울시장이 있음으로써 계속 다음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서 어떤 사전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을 하면 종북 좌파 빨갱이로 낙인 찍는 작업. 얘네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종북 좌파들이 한다라고 하면서 보수 단체들을 동원하고 언론 그리고 SNS와 포탈을 장악해서 유리한 언론으로 만들라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은 4.13 총선 그리고 정부 지원 역할을 하라는 그런 문건. 얼마 전 4.13 총선 문건도 발견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지금 발견되는 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도 빙산의 일각이고요.
수많은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발표하지 못하는 문건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 예, 우리 주유공군님 구독 고맙습니다. 예, 오늘 벌써 10번째 구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냐? 어, 이거 청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어요. 어, 고발을 했어요. 고발. 자유한국당이 어, 지금 고발을 했어요. 청와대 기록물이라면서 고발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하나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청와대에서 자꾸 발견되는 물건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왜 고발을 할까?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 캥기는 게 있겠지. 어? 누구보다도 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최경환. 그 다음에 그 유일호. 그 다음에 그 또 뭐 유 또 하나 있지. 어, 수많은 아, 수십 명 정도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현재 그 박 저기 어디죠? 자유한국당의 의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없는 문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찾아내갖고 지금, 어? 없는 문건을 어디서, 어? 대통령 기록물 관리, 거기, 관리소에서 찾아다가 지금 공개하는 거냐? 아, 니네가 못 치운 거 아니야. 어, 단순하게 얘기하면, 니네가, 황교안이가 대통령 기록물 목록도 만들어갖고 그것도 봉인했잖아. 응? 아니, 지금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되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니네들 벌써 황교안이가 대통령 기록물로 해갖고 다 보냈잖아. 어?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닐 거잖아. 어? 어? 그리고 목록도 봉인해갖고 뭐가 대통령 기록물인지도 몰라. 근데 니들은 뭐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 대통령 기록물에 뭐가 목록이 적혀있는지도 봉인해버려갖고 모르는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 줄 알까? 그치? 안 그래? 아니 야 목록도 없는데 목록도 없잖아 봉인해서. 근데 새누리당은 이게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인 줄 알아? 안 보고? 어떻게 고발까지 해? 어, 난 이해가 안 가. 일단 그런 게 말이 안 된다. 니들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 자유한국당? 니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인수 받으려고 할 때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넘겼다 그래놓고 종이 쪼가리 몇 개 줬잖아. 여러분들 모르죠? 황교안이랑 어,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고 나서 국정자문위원회가 인수위원회가 인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종이 쪼가리 몇 개 줬대. 아무것도 없었대. 들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갖고 종이 쪼가리 몇 개 인수받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 기록물로 다 보냈잖아. 응? 그런데 어? 진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관리를 왜 이따위로 했니 니네? 아니 이게 진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어? 니네가 관리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왜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황교안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황교안이가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 못했으니까 황교안이에게 묻는 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 안 그래? 황교안이가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해갖고 다 보냈는데 이게 종이 쪼가리 몇 개 주고 인수위원한테 던져주고 나가 도망갔어 다. 근데 이게 니들은 대통령 기록물인지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잖아. 그치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다 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고발하는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 그리고 하나만 얘기해 줄게. 이게 그래 설사 캐비넷에서 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자료들이 나왔어. 응?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왜 니들 호들갑 왜 떠는데?
니들 그렇게 깨끗한 박근혜 정부라고 흠결 없는 박근혜 정부다라고 늘 떠들었잖아. 아니 대통령 기록물을 나왔는데 니들 왜 난리야? 어? 그냥 아무 그 그냥 대통령 기록물이라 그러면 아 발견됐나 보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니들 난리야? 니들 뭐 찔리는 거 있어? 그치? 안 그래? 아니 그냥 대통령 기록물이 당연히 전 정권에 있던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니들 그렇게 난리야? 어, 니들 뭐 찔려? 어, 나 이해가 안 가. 결국 뭐야? 황교안, 니가 결국은 니가 니 발을 스스로 도끼로 찍은 거야. 니 발등을 니가 찍은 거야. 뭐냐? 황교안이가 분명히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지 마음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갖고 막 봉인을 해놨잖아. 나머지 봉인 안 된 것은 당연히 봐도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지내가 고발할 거리도 안 되고, 안 그래? 결국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다 이런 것들을 앞뒤를 따져보면 이 모든 중심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뭐 정책상황실, 뭐 안보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모든 중심에는 황교안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원세훈 국정원 재판에 관여했던 어떤 이런 문제들, 그리고 JTBC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검찰의 대선 댓글 사건이 검찰이 그냥 청와대에다가 넘겨준 거. 이거 뭐야? 야, 검찰이 법무부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가 몰랐을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응? 검찰 출신이었던 황교안이가 결국은 원세훈이 부정선거 대선 개입 사건도 검찰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줬고. 응? 잘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황교안이의 결국 잠깐 요거부터 하자. 황교안이가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 꼼수 부리다가 지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모든 문서를 파기하고 지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하고 지가 결국은 꼼수를 부리다가 오히려 이제 여기저기서 발각되니까 지금 오히려 지발등을 찍은 격인데, 오늘 IM피터님이 이런 조사를 했어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모든 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도 일반 기록물이 있고, 일반 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민들,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들도 다 열람할 수 있는 거고요. 비밀 세 등급이 있대요. 일반 기록물, 그 다음에 비밀 기록물. 비밀 기록물은 어떤 사람들이 볼 수가 있냐면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 한마디로 여러분들 장관급 이상은 1급 비밀 취급 인가가 있어요. 비취증이라는 게 있어요.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이런 각 부처 장관들이나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열람할 수가 있대요. 비밀 기록물은. 근데 최장 30년간 그 박근혜만 볼 수 있는 기록물이 바로 지정 기록물이라는 게 있는 거야. 황교안은 모든 것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갖고 30년간 봉인을 해놓은 거야. 비밀 기록물은 다음 정권의 대통령도 볼 수 있고 국무총리나 장관들 그리고 비밀 취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지정 기록물도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아니면 고등법원장이 허가를 하면 그 기록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황교안이가 18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목록까지 봉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박근혜의 문건은 지정 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야. 한마디로 지정 기록물 30년간 봉인할 수 있는 문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아있던 거라는 거야. 그건 뭐야? 일반 기록물로 분리될 경우에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비밀 기록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비밀 취급을 인가증을 갖고 있는 장차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거는 아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당이 이거는 대통령 비밀 기록물 비밀 관리법에 의해서 위법이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황교안이가 여러분들, 저는 요번 이 대통령 기록물 여러분들,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딱 떠올리는 게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요. 저는 황교안이는 이명박 사람이죠. 황교안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명박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를 해. 그치? 아니 잘 들어봐. 황교안이는 이명박 사람이잖아. 그렇잖아. 누가 봐도 황교안은 이명박 사람이야. 근데 오히려 황교안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를 해. 나 그 왜?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도 의문이 풀리지가 않았는데 딱 의문이 풀렸어. 의문이 딱 풀렸어. 뭘까? 여러분 생각할 때 황교안이는 누가 봐도 이명박의 사람이었는데 왜 황교안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오히려 승승장구를 했을까? 내가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교안이는 이명박의 사람이었어. 그렇고 이명박 정권 때도 검찰의 핵심 요직에 있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죠. 여러분들 요즘 JTBC에서 저거 얘기 나오는 거 있죠? 뭐죠? 바로 그거야.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한마디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한마디로 청와대에다가 바로 넘겼다는 거가 나는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가요? 나는 이게 결정타라고 생각해. 한마디로 황교안이는 지난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한 불법 선거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검찰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쉽게 설명해줄게. 검찰이 그 당시에 원세훈 재판에 굉장히 특검에서 그 윤석열 검사나 이 특검에서 원세훈 측과 변호인단과 엄청난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 문건을 특검에게 넘겨주지 않고 청와대에 넘겼다? 잘 들어봐. 여러분들 이 문건이 중요하지 않았으면, 이 문건이 중요한 문건이 아니었으면 이걸 청와대에게 보냈을까? 그치. 반대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문건이니까 이 문건이 청와대로 갔겠지. 검찰이 봤을 때 이 문건이 특검으로 가면 안 되지. 이해가 가요?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문건이 어마어마한 문건이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청와대로 넘어갈 때 황교안이를 거쳐서 그 당시에.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잘? 검찰이 왜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했다는 그 큰 중요한 문건을 청와대에 넘겼다는 거 뭐야? 어마어마한 문건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X파일이지. X파일이니까 청와대에 넘겼다는 건 뭐죠? 그 문건을 받은 청와대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한마디로 야, 검찰이 이런 문건을 알고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뭐야? 한마디로 검찰에서 청와대에게 원본을 보냈다 그래도 검찰에서 청와대에게 원본을 보냈다 그래도 검찰은 사본이라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검찰을 칠 수 없는 거야. 그치?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에게 보험 처리를 해놓은 거지. 검찰이 청와대에게 다이렉트로 검찰의 문건을 청와대에 넘겼던 것은 그만큼 파괴력이 큰 문건을 넘겼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만큼 검찰이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검찰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깝치지 마라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고였지.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을 손보지 못하잖아. 이때 이제 결국은 한마디로 뭐야, 검찰을 이용해서 지난 정권 사정하지 말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때 박근혜가 잔시 4대강 한번 감사하려 그랬다가 이명박 사람들이 뭐 황교안이잖아. 한마디로 검찰이 이런 것들을 쥐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명박의 4대강이나 검찰이 단 한 번도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사정의 칼날을 들지 않잖아. 그건 뭐야, 이명박의 사람들의 가장 핵심인 황교안이가 남아 있었고 결국 황교안이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검찰을 지휘했고, 그래서 검찰은 우리가 지난 한마디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없잖아. 지난 대선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국정원이 사실 이거는 댓글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잖아. 그렇잖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잖아. 근데 박근혜 정부는 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이 동원돼 갖고 총체적인 관권 부정 선거였다라고 하면 누가 박근혜 정권을 인정을 해주겠어. 한마디로 검찰한테 초반부터 박근혜 정부는 이 모든 짓을 앞장서고 기획한 게 나는 황교안이라고 생각해요. 황교안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 예, 여러분들 적폐청산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데 504, 504, 뭐 503 얘기하는데 그거는 박근혜가 수감 번호지 박근혜가 갇혀있는 번호가 아니에요. 503이라는 거는 박근혜가 달고 있는 번호지 박근혜가 503호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근혜가 교도소에 있는 번호가 아니라 수감 번호예요. 네, 오늘 드디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적폐청산에 여러분들 이제 시동을 거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동시에 펼치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방산비리가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민주당에서 방산비리 최고 사형까지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서 군형법을 개정한, 예, 19일날 어제 김혜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방산비리는 최고 사형까지 이적죄까지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예,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실게, 예, 여기저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뽑아놓은 장관들 너무너무 멋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강경화 장관 늘 얘기했던 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한일 위안부 협정에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도저히 외교 전문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통상적으로 이런 외교를 할 때는 이런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절대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한일 위안부 협정을 할 때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썼는지는 반드시 조사해 봐야 되는 문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 간 합의 문서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말이 바로 여러분들 불가역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외교 전문가들이나 더군다나 유엔에서 잔뼈가 굵은 강경화 장관이 볼 때는 어떻게 이름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결국 뭐다? 위안부 합의는 원천부터 재검토를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했던 위안부 어떤 문건도 발견되고 있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강경화 장관이 그 문건을 분석하고 잘못된 거는 당연히 다시 할 수 있다. 적폐청산도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어제 여러분들 이호상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많은 분들이 안 봤는데, 오늘 이호상 방송통신위원장의 말 중에서 여러분들 종편 덜덜덜덜덜 떨고 있을 만한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죠?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종편 4개가 너무 많습니다. 예. 허가 조건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예, 요 말 되게 무섭죠.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인허가를 건을 쥐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사람이,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종편 4개 너무 많습니다. 예, 원리 원칙대로, 이번에 인허가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너무 많다. 그러면 누군가가 잘린, 날아간다는 소리잖아. 응? 그러니까, 종편 너무 많다. 그러면 뭔가는 쳐낸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지금부터는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말로만 맨날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죠? 물론 꼭 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말로는 맨날 적폐청산, 적폐청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는데 왜 안 될까? 우리가 정권도 잡았어! 우리가 장관도 임명해! 왜 안 될까? 여러분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언론? 언론도 하는 측으로 하죠.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든지 일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집안 청소를 해요. 집안 대청소를 해. 집안 대청소를 만약에 내가 큰맘 먹고 한 10년 만에 집안 청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집이라고 치면 10년 만에 막 쌓여있는 넌접해 청소를 해야 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수세미도 필요하고, 뭐 걸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찌든때를 닦는 세제도 필요하고, 한마디로 준비물이 필요하지. 준비물이 되게 필요하잖아. 그렇잖아. 청소하려면 걸레도 필요하고, 세제도 필요하고, 뭐 그 어떤 막 쌓여있는 그 먼지도 털어야 되고, 물건도 제자리 갖다 놔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지. 한마디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마디로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준비할 게 뭐냐, 현재 바로 이 각 부처의 장관들 바꾸는 것도, 한마디로 부처의 대가리들 바꾸는 것도 하나의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만큼 적폐청산을 하는 사전 작업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적폐청산 작업을 다 됐다 그래도 이 우리가 밝혀낸 이 잘못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는 검찰도 개혁해야 돼요. 그쵸? 한마디로 적폐가 우리는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예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 적폐를 진짜 대통령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조금 답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건이 돼하고 어떤 그 분위기가 되고, 분위기는 됐죠.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많은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조성을, 여건을 만드는 게 지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여태까지 우리가 뭔가를 새로이 정리하려면 기존의 그 기득권들이 있잖아. 그 기득권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기득권 청산에다 기득권 얘기는 하지만 그 기득권들의 특징이 뭐야? 그냥 기득권이야 말만? 아니야. 그들은 돈과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 그렇잖아. 그들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그냥 말이 나는 기득권, 적폐가 아니라 그들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어. 그럼 어때? 저항이 있지. 저항이 있어. 한마디로 그 저항이라는 게 협조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이 협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정이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제일 많은 분들이 아까 언론에. 언론의 적폐청산이 왜 진짜 제일 분통 터진다. 정권 바뀐 지가 72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KBS 사장이 고대영이야. 응? 이런 거 왜 그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중근 그 장군과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했던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임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고 뭔고 언론사의 이사장 이런 거는 임기를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떠들었던 아까 고대영, 뭐, 검찰에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얘 MBC 고용주 이사장도 임기도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적폐청산을 하려고 해도 얘네들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답답한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올해, 올 2월에 이 교활이가 임명한 박근혜의 눈과 입으로 불리는 MBC의 김장겸 사장. 얘도 임기를 운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박근혜의 눈과 입, 고대영 사장도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어요. 아직 경찰청장도 박근혜가 임명한 이철성이에요. 아직도 검찰에서는 우병우 라인 10명 이상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죠? 대한민국 곳곳에 이들의 저항과 뿌리,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아직도 검찰에는 김기동이나 이런 애들이 뭐 다 남아있어요. 10명이나 아직도 여러분들 남아있어요. 10여 명이. 언론사, 공중파 사장들 아직도 저런 애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적폐청산을 하는데, 무조건 이 말로만 적폐청산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시민과 정부, 문재인 정부가 똘똘 뭉쳐서, 한마디로 MBC 같은 경우에서는 노조에서 이사장을 뭐 김장겸 이사장 물러나라, 뭐 고용주 이사장 물러나라, 지금 그래서 노조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언론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해직자들 전부 복직시켜준다고 했죠. 그거예요. 해직자들이 다시 복직해갖고 돌아가면 회사 분위기가 바뀌잖아. 한마디로 정부가 개입돼갖고 고대형 뭐 큰 뭐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래갖고 구속시켜버리면 되지만, 이명박이가 정현주 KBS 사장 자르듯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직 언론인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갖고 여태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놨던 보도국 책임자들과 MBC 그리고 KBS,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까지 해직 언론인들 다시 복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얘기해주면, 적폐청산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한 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갑질 이런 거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죠. 갑질 여러 군데에서 이런 거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 중에 좀 작은 부분들. 대한민국은 진짜 나열조차 할 수 없는 적폐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진짜 적폐청산 얘기하면 저도 눈앞이 깜깜하고 가슴이 좀 답답해요.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육, 외교, 국방, 보훈, 안보, 뭐 안 할 게 없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촛불을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민들이 적폐청산 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 말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었지 차별받아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얘기 좀 하지만, 재벌 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상류층으로 그 밑에 사람들을 개돼지 부리듯이 하고, 한마디로 배타와 차별, 그리고 있는 자들의 이기주의, 곳곳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서처럼 자라났고, 결국 갑질로 상징되는 기득권들이 팽배해져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사회고,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들었고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시대적 소명이죠, 여러분들. 진짜 어떤 작은 것부터 대형 비리까지, 한마디로 여러분들 작은 적폐청산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까지 5.18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불렀던 이유는 뭐예요? 박승춘 보훈처장 그놈 하나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른 거예요. 그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하라, 너무 쉽죠? 잘 생각해봐요. 박승춘이라는 보훈처의 그런 정말 적폐청산 한 명 때문에 온 국민과 광주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말이 다 돼요?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에서 기간제 교사라고 순국 인정 받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 애들 구하다가 목숨을 바쳤는데 어떻게 정규직이 아니라 그래갖고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순직 처리됐죠.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사람 하나 잘 뽑아놨을 뿐인데 너무나 상식적인 일들이 착착착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장원외교 비리도, 그리고 반드시 부정축제 한도는 환수하겠다. 그리고 현재 방산 비리를 첫 수사로. 여러분들 지금 방산 비리 총 수사를 누가 지휘해요? 방산 비리 지금 수사를 누가 지휘합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죠. 결국은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번째 대형 비리 사건이 현재 방산비리예요. 결국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우리가 예의주셔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로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던, 한마디로 불의와 맞서 싸웠던 정의로운 검사들이 반드시 기회가 오고 정의를 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값진 보상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한 동화책에나 나오지만 너무나 당연한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결과를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인사에서도 쓰고 있죠. 여러분들 저는 적폐청산에 저는 여러분들이나 나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기대를 해도 좋다. 왜? 여러분들 왜 우리는 그러면 적폐청산에 기대를 해도 좋을까? 두 번째 퀴즈. 우리는 왜 적폐청산에 기대를 해도 좀 좋을까? 뭐냐?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나 촛불 시민들이나 적폐청산을 외쳤던 사람들의 개혁 1호가 검찰이었어. 그치? 우리가 가장 적폐로 꼽았던 게 검찰이야. 근데 검찰이 지네가 적폐청산의 1호라고 생각하니까 검찰이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안 나설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비검찰 출신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고 탈검찰화를 시도하고 있고,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에는 조국 교수가 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비주류였던 문무일이 검찰총장이 오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정치검사들, 이 검찰개혁이야말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검경수사권을 사실상 검찰이 이제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수사할 날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고 검찰은 중요 사건만 검찰이 지휘한다. 그러면 검찰이 직접적으로 막 수사할 수 있는 날들 한 5개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검찰은 공수처가 설치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설치될 경우에는 결국 안에서 검찰도 이제는 견제받는, 견제를 하는 세력들이 생기잖아.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들 벌어졌던 적폐청산을 누구보다도 성과를 내야만 국민들의 개혁 1호인 검찰이 또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이 조직보호를 하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 검찰이 맨날 압수수색이지. 이제 이해가 가요? 검찰이 요즘 너무 열심히 해요. 자고 일어나면 맨날 어디 압수수색이야. 자고 나면 압수수색. 결국 뭐야? 수사권을 견제받고 있는, 수사권을 견제받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사정정국에서 존재감을 과시해야만 검찰의 개혁에 어느 정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해요, 검찰이.
어? 결국은 검찰은 지금 대대적인 사정 수사 모드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전국에서 날마다 검찰의 사정 작업과 연관된 강제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면세점 특혜, 청와대가 내려보낸 캐비넷 문건 사건 등 핵폭탄급 대형 수사도 줄줄이 검찰에서 예고된 사건이 있어서 검찰이 과연 박근혜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의 어떤 핵폭탄급 대형 수사를 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이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다음 달에 검찰의 정기적 인사 이동이 있어요. 결국은 검찰 정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까지는 우병우 라인이 버티고 있다고 제가 아까 한 10여 명이 아직도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이 버티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8월 달에 검찰의 정기 인사가 있으면 엄청난 변화가 있고 옷 벗는 검찰들 많을 거예요. 우병우 라인 중에서. 그럼 뭐다? 이제 검찰의 대거 과거의 정치검사들은 좌천될 것이고 옷을 벗을 것이고 제대로 일선에서 정의로운 검사들이 일선에 배치가 됐을 때 다음 달부터가 제대로 된 검찰의 사정정국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검찰은 어떻게든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제 5개월 남짓 있는데 한마디로 이번에 어떤 수사를 해야만 아 역시 수사는 검찰이어야 돼. 여태까지 우병우나 이런 썩어 빠진 일부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욕을 먹었지. 야, 수사는 역시 검찰이어야 돼라는 이런 여론이 급격하게 형성될 경우에는 검찰에 굉장히 여론의 반전을 깨하기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근데 문재인 정부는 조심해야 돼요. 검찰이 열심히 하고 검찰이 지난 정권의 대형 사건들 핵폭탄급 사건들을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온다 그래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검찰 개혁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들과 타협을 할 경우에는 또다시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에 실패하는 정부가 되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들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 좀 높은 정치인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문재인과는 말이 안 통한대.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한대. 왜요? 아니, 정치인이라는 게 딱 무슨 얘기를 던지면, 뭐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정말 그런 거 모르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사실 정치에 때가 묻지 않아갖고, 원리 원칙대로 딱딱딱딱 하니까, 문재인을 정치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냥 노무현의 후계자. 그래서 문재인을 정치인으로 잘 여러분들이 보질 않았어요. 그만큼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상대하기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재인이 정치판에서 달코 다른 뭐 박지원이나 정치구단이나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난 4.13 총선 전에 국민의당이 탈당하기 전에 호남의 지분권을 달라 그랬을 좋겠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뭐 자기한테 싫은 얘기를 해도 진짜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 진짜 화나면 눈을 그냥 이 정도고 좋아도 어떤 줄 아세요? 솔직히 제가 옛날에 촬영 다니면서 저랑 눈빛 인사를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눈빛 인사를 해주냐면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찍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 카메라를 보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래요. 이래요. 진짜. 아니 진짜 눈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러면 나한테 이래요. 이래요. 근데 좀 제가 어디 무슨 그 관훈 토론이랑 그런 거 찍으러 가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 오면요 진짜 열받으면 이래요. 눈을 이렇게 감아요. 안경 쓰시잖아요. 눈을 이렇게 좀 감았다가 그거는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타파님 얼굴 아실 것 같은데요. 아이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지를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결국은요 여러분들 그 이제 방산비리의 주가 되는 사람이 방산청자죠. 방사청장도 아직 임명이 안 됐어요. 아직 방사청장도 임명이 안 됐고 방산비리를 핵심적으로 수사할 방사청장이 임명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야당 입장에서는 모든 지난 정권의 여러분들 비리를 조사하면 바른정당과 자유당이 걸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거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후반기만 밝혀졌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연일 문건들이 발견되는 것은 좀 있으면 봐봐요. 검찰에서 아주 놀랄만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시즌1이 여러분들 터져요. 한마디로 2013년 2월에 박근혜가 취임했지. 박근혜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지금 박근혜 최순실은 2015년 이후만 터진 거잖아. 후반전. 그러면 전반전 께 터질 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최경환 뭐 할 것 없이 달려갈 사람들 많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1번 저거 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늘 강조하는 게 부정부패 적폐청산은 국정과제의 1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겨울 엄동설안에 1500만 민심을 들끓었던 이유는 딱 하나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 문재인 정부는 그 외침 속에 정말 단 한 번도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가장 저항할 수 없는 방산비리. 방산비리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가의 어떤 존폐의 위기를 국방의 어떤 부실 미규로 해서 적군에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불량 무기를 통해서 우리 군이 죽는다 그러면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방산비리와 어떤 방산비리를 가장 제1호 적폐청산의 어떤 윤석열 검사 지휘하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김상곤은 교육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하고 김상조는 공정거래 대한민국의 갑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쌓여있던 을들의 참아왔던 을들의 정말 인간대전 못 봤던 을들의 분노가 폭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저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어떤 수사권과 수사권의 검찰경찰의 조정은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좀 입장입니다. 그 입장은 대한민국 경찰이 검찰에 비해서 썩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찰청장도 박근혜가 임명한 이철성이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썩어 있고 대한민국 김용판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경찰이었냐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적어도 경찰도 스스로 깨끗해진 이후에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민들에게 불신을 얻는 상태에서 누가 수사권을 갖고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깨끗이 태어날 때 그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하든 간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우병우가 어제 여러분들 그 민정수석실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막 보안대가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진짜 우병우가 그런 거 보면 특수용지를 사용해 갖고 우병우가 생산한 문건들은 전부 특수용지였대요. 그게 뭐냐면 보안대를 왜 설치했냐면 문건이 유출될 때 뭐 정윤회 문건 사건 이후에
결국은 최순실 때문에 결국은 이런 보안이 새나갈까봐 그런 어제 청와대가 철거한 어떤 그 검색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너무나 이게 어떤 검색대냐면 특수용지를 감지하는 장비고요. 일반 용지와 다르게 특수용지는 니켈, 합금 등으로 만들어서 종이 안에 금속 실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특수용지는요, 복사 방지 그리고 문서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려면 빛이 반사돼 갖고 복사가 안 되고요. 이 문서를 갖고 나가려면 검색소에서 삐삐 거리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정윤의 문건이 터졌을 때 우병우가 민정수석에 있었고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우병우 민정수석은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검색대를 설치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무 과정의 죽음 재구성 그리고 의문점.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 이 임무 과장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었어요. 그거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거든요.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빛이 반사돼 갖고 하얀 번호판이 녹색으로 변한다? 아, 진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여러분들 임무 과장 사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임무과장이 그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구입했던 실무자다. 근데 어느 날 자살을 했다. 그치?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건이 여러분들은 뭐냐면요. 2015년 7월 18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2년 전에 어떤 한 남자가 그 산 속에서 사체가 발견돼요. 그 사체가 발견됐는데 마티즈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국정원이 댓글 사건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굉장히 비난이 많았었고 그 이후에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때문에 또 국정원이 엄청나게 욕을 먹을 때예요. 그 이후에 이게 7월 6일 날 본격적으로 이 일은 언제 터지냐면요. 2015년 7월 6일 날 우연히 터져요. 이 임모 과장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사건이 여러분들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냐면 그 우리나라 국정원이 거래하던 이탈리아 해킹팀이 해킹을 당해요. 요까지는 기억나시죠? 이게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냐면 누군가가 내부 고발을 한 게 아니라 우리랑 프로그램을 사고 팔던 이탈리아의 해킹팀이 또 다른 단체에 의해서 해킹이 당해갖고 그 해킹 목록이 인터넷에 뜨면서 거기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걸린 거야. 이해가 가요? 그게 대부분 그 어떤 아시아 아프리카나 중동의 독재 국가들을 상대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팀이 한마디로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어떤 그 해킹 그 다음에 사찰용 프로그램을 독재 국가들에게 막 파는 그런 그 업체였는데 그 업체가 거래했던 명단이 인터넷에 해킹을 당해갖고 떴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포함되어 있던 거야. 근데 그 5163 부대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정희가 5월 16일 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새벽 3시에 한강다리를 건넜다 그래갖고 5163 부대예요. 기억나요? 그 5163 부대의 뜻이 5월 16일 쿠데타 새벽 3시에 한강을 건넜다 그래갖고 5163이에요. 천천히 몰랐던 부분, 여러분 몰랐던 분들은 잘 하나씩 들어봐요. 이게 우연히 터진 게 아니라, 우연히 터져요. 우리나라랑 거래했던 해킹팀이 해킹을 당해갖고, 위키트리스트에 공개돼갖고. 그런데, 그, 임무 과장이 이게 7월 6일날 세상에 공개되고, 12일 만에 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12일 만에 사체로 발견되는데,
처음에 그 차 안에는 번개탄이 피어져 있었고 임모과장이 죽어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기자들이 경찰은 단순 자살 사건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임모과장의 유서도 있다 이러면서 단순 자살 사건으로 덮었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되게 의심했던 게 뭐냐, 왜 임모과장의 부인은 처음에 119에 112인가 119에 119에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부인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임모과장이 처음에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부인이 감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저는 아내 임모과장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2년이 지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족들, 임모과장의 아버지가 내 아들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자살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임모과장의 기사를 썼던 인간들은 전체 기레기들을 있잖아, 기레기들 전체가 임모과장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추측성 기사를 쓴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싫어하지. 안 그래? 임모과장의 그 자살 현장에서 임모과장을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단 한 줄의 기사도, 그 당시에 2015년 7월 18일 기사를 여러분들이 다 뒤져봐도 그 어디에도 임모과장 그냥 번개탄 피워놓고 죽었다라고 나오지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 있었다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유추해보면, 임모과장은 그러면 무슨 일을 했길래, 임모과장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어떤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극단적인 자살을 당했는지 자살을 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봅시다. 5.163부대가 여러분들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그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계속 국정원장을 불러갖고 여기저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국정원장도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보면요, 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2012년 1월이에요. 2012년 1월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이게 들어왔었어요. 그래갖고 막 처음에는 이 그 프로그램이 RCS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리모트 컨트롤러, 한마디로 원격 제어 시스템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뭐 개표를 원격으로 심어놨을 때 썼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어요. 근데 임모과장의 죽음을 감안보면, 물론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어떤 선거에 직접적으로 이 해킹 프로그램을 썼나 안 썼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왜 국정원이 들어왔냐, 들어라고 있는 정확한 거 하나는 사찰이에요. 사찰. 그 사찰이라는 게 뭐냐,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요? 한때 여러분들 막 텔레그램으로 이동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얘네들이 주고받던 이메일이 여기저기서 이제 인터넷에 막 뜨기 시작했어. 그 인터넷에 우리나라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과의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뭐였냐, 새로 나온 갤럭시 S5 아이폰도 해킹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해킹하게 해달라, 계속 이런 말이 이 말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죠, 텔레그램이나 바이버 뭐 이쪽으로 여러분들 갈아탔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한마디로 국정원이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 그리고 SNS 해킹, 이게 사실 여러분들 주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선거에 개입했는지는 밝혀질 내용이고요. 근데 국정원장이 이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이 사건이 7월 6일날, 잘 들어봐요, 7월 6일날 세상에 알려지고 터졌다가 이제 일파만파로 벌어지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안철수를
우리 안철수 후보가 뭐 이러면서 안철수가 막 시연회도 하고 안철수가 사람 데려다가 제가 그 당시에 민주당 당사에서 찍었어요. 안철수가 시연회 하는 거를 제가 그때 민주당 안에서 찍은 적이 기억이 나요. 그때 막 그 뭐 해킹 당했나 안 당했나 막 보고 그랬었어요. 그 이후에 이 사건은 7월 6일 날 세상에 알려주고 잘 들어요. 임모 과장은 18일 날 죽어요. 근데 그 안에 7월 14일 날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이병호예요. 국정원장 이병호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불러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카카오톡 해킹하려 그랬던 거 맞다라고 얘기해요. 카카오톡 해킹하려 그랬던 거 맞다. 갑자기 이런 공개를 해요. 깜짝 놀랐죠. 그렇고 근데 왜 그러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해킹하려는 게 그랬냐라고 했더니 이래요. 대북 정보전을 위해 활용했을 뿐이고 국내에는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대북 사이버 심리전단의 일환으로 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냐? 나만의 간첩들이 카카오톡을 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당시에 국정원의 변명이 나만의 침투한 간첩들이 카카오톡을 쓰니까 카카오톡을 검열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쳤어요. 그랬는데 그 한마디로 국정원이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이탈리아 해킹사로부터 20명분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때 구입할 때 뭐라 그랬냐? 연구개발용이라 그랬어. 기술과 전략. 오직 북한 공작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나중에 여러분들 밝혀진 게 뭐냐면 그 해킹팀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내부 메일이 공개됐었는데 그게 뭐냐? 카카오톡 해킹에 대한 기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물었고 국정원이 갤럭시 스마트폰 그리고 새로 나온 스마트폰에 대해서 해킹이 되는가 의뢰하고 안랩의 V3 모바일도 뚫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폰 메신저인 요번에 문준용 씨 그 제보 조작 사건에 박지원과 그 이준서가 나눴던 바이버도 해킹해 달라는 등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해킹팀에다가 이것저것을 요구해요. 한마디로 얘네가 1차적으로 이거를 선거에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력한 야당 정치인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카카오톡이나 어떤 그 SNS 프로그램들을 의뢰를 직접 했던 게 나와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공격해달라고 이탈리아 해킹팀에게도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언제냐? 바로 2014년, 여러분들 봐요. 2014년 6월이 지방선거였어요. 6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둘 때, 바로 이탈리아 해킹팀의 출장을, 이탈리아 해킹팀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지방선거 세 달을 남겨놓고 우리나라에, 모 남산엔 쪽에 있는 호텔에 이탈리아의 해킹팀들이 직접 와갖고 임모 과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건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때 6월이 바로 지방선거였어요. 분명히 이 해킹 프로그램은 그래서 선거에도 개입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독 국정원이 2014년 6월에 꼭 이 해킹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마침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요? 서울대 공대 동창의 명부라고 하면서 제목에 워드 파일 한마디로 그 해킹을 위한 바이러스를 심어놔갖고 미디어 오늘 기자로 사칭해서 천안함 보도 관련 천안함에 대해서 이건 폭침이 아니라 이거는 좌초다라고 주장하는 서울대 동문 출신의 공대 출신들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박사들이나 교수들의 어떤 이메일에다가 서울대 공대 동문회라고 하면서 이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갖고 퍼뜨렸어요. 그때 마침
천안함이 좌초냐 폭침이냐 갖고 엄청난 논란이 많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 해외에서 이거는 그때 여러분들 막 뭐 수중어뢰 막 그 한겨레에서 막 비난하고 그럴 때, 만평하고 그럴 때요. 그때 해외에 많은 그 공대의 교수들이 이거는 절대 그 폭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그 반론을 제기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국정원은 계속 남파 간첩들의 카카오톡을 해킹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입수했다라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근데요, 이게 왜 국정원의 변명이 말도 안 되냐면, 국정원은요, 대공 업무나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는요, 법원의 영장 없이 얼마든지 대통령의 명의에 의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카카오톡 서버를 통째로 열어볼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왜 말도 안 되냐면, 정말로 무슨 간첩 용의가 있고 그러면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하면요, 그냥 카카오톡 서버를 동시에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일부러 통신보호 비밀법을 어겨가면서 한마디로 아니면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뭐지? 적대국가나 반국가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근데 결국 유추해보면 국정원의 타켓이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소리야. 그치? 잘 생각해봐. 국정원이 이런 합법적인 감청이나 도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다가 누구 좀 감청하게 영장 좀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한마디로 뭐 변호사들이나 그 교수들 이런 사람들의 카카오톡을 합법적으로 신청을 할 때 당연히 안 해주겠지. 한마디로 얘네들이가 불법적으로 해킹을 해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때 국정원 대선 그 조작 사건에 원세훈 심리가 열릴 때고, 그러면 변호사들이나 그 천안함 폭침에 관련된 그 공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카카오톡이나 그런 내용을 보고 싶었겠죠. 이게 그 임모 과장이 했던 일이에요.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실무적으로 구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경찰은 단순 자살이라고 발표를 해요. 2년 전에 싸늘한 주경으로 발견된 이 임모 과장은 실무자였어요.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실무자였고, 당시 경찰은 어떻게 발표하냐면, 임 과장은 유서, 행적, 번개탕 등 구입 경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로 전형적인 자살 사건으로 덮어버려요. 그때 여러분들 이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 여론은 많은 국민들이 그때 막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고 그랬을 때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을 엄청나게 우리가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임모 과장이 죽으면서 모든 뉴스가 어떻게 돼? 국정원의 사찰이 아닌 임모 과장의 죽음으로 한마디로 이슈가 바뀌는 효과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우리 그때 막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고 난리 칠 때 뭐 사찰당한다, 나도 사찰당했나, 뭐 조회해봐야 다, 이런 굉장히 국민들이 불신하고 국정원을 욕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모과장이 죽으면서 이 모든 국정원의 사찰이 임모과장의 죽음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잘 봐요. 국정원 4급 직원이 출고된 지 16년이나 된 99년식 마티즈를 사고 한 달 만에 자살했다는 점이 이해가 가요? 국정원에서 진짜 과장 정도 될 경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99년식 마티즈를 갑자기 한 달 전에 뺐고 갑자기 자살을 해? 실종신고부터 사체 발견들까지 아주 일사천리하게 속절속결로 끝내고, 장례식 다음날, 여러분들 그 다음 때 막 뉴스에 나왔죠.
마티즈 승용차를, 아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도중에 마티즈는 도대체 누가 폐차한 거야? 어? 기억나? 장례식 바로 다음날 어떤, 웬만하면 여러분들 장례식 끝나면 다들 며칠 밤 잠 못 자갖고 다들 피곤하고 그런데 마티즈를 장례식 다음날 바로 폐차를 해. 또 결정적인 봐봐. 여러분들 내가 유서를 읽어줄게. 뭐가 이상한지 보세요. 임 과장이 남긴 유서예요.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어 죄송합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공작 활동에 오해를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저희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의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 없이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죽는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쓰냐? 응?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서 쓰면 어떤 유서가 끝에 감사합니다라고 써? 어? 만약에 이게 유서가 되려 그러면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짐은 제가 지고 갑니다. 안 그래? 정말 유서가 되려 그러면 이거는 모든 짐은 제가 지고 갑니다. 아니면 저 하나로서 국정원의 위상이 살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비난은 제가 받겠습니다. 유서에 감사합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말도 안 돼? 어? 아니면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 저를. 그런 말이면 이해가 가겠지. 이제 이런 사건이 여러분들 터지고 나서 이제 유가족들이 여러분들 이제 입을 열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임모 과장의 아버지야. 임모 과장이 이런 자살은 없다 그러면서 JTBC와 통화를 했던 거예요. 내 아들의 얼굴을 보면 안다.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놀랐다. 피범벅이었고 몸이 만신창이었다. 몸이 저렇게 당할 정도면 뼈까지 상했을까 걱정돼 오죽하면 부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 그 당시에 임모 과장의 아버지가 부검 요청을 신청했는데 부검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협박을 당했대요. 그러면 왜 임모 과장이 경찰에 협박을 당하면서 말을 못했냐? 임모 과장의 딸이 육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육사에서 피해를 입을 딸이,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식 잘못될까봐 부모들이 못하잖아요. 딸이 잘못될까봐 입도 뻥끔 못하고 있었대요. 임모 과장 육사 다닌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었잖아. 그랬는데, 그리고 임 과장이 숨지기 전 여러분들 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JTBC에서 공개를 했죠. 보도에 따르면 7월 6일 저녁 임 과장은 해킹 툴 구매 대형 회사였던, 이게 뭐냐면 나나테크가 등장해요. 나나테크라는 회사가 뭐냐면요, 이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대행해 줬던 곳이에요.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를 대행해 줬던 곳인데 갑자기 허손구 이사와, 한마디로 이 해킹팀의 그 자료가 인터넷에 딱 뜨자마자 난리가 나자마자 이 구매를 대행해 줬던 나나테크의 그 이사와 임 과장이 통화를 해요. 그때 얘기한 게 허이사가 급하게 전화와서 시스템 O라는 말을,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죠? 이 O라는 게 오프, 또는 오프라는 게 시스템을 끄라는 소리, 아니면 오버라이트, 겹쳐 쓰라, 한마디로 지우라는 뜻이었다고 추정이 된대요. 근데 제가 이상한 게 뭐냐, 이 임 과장이 그 전날 새벽에 나갔다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저의 의문이에요. 임 과장이 그날, 그 죽기 전날, 18일 전날, 17일 날 새벽에 나가는데 3시간이 비어. 3시간이 설명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 뭐 1시부터 어디까지는 막 이게 되는데 3시간이 비어.
그리고 내가 혼자 가만 생각해봤어.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 그리고 이 유서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글들이 써 있고, 한마디로 막 이 안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넣어서 안에 막 댓글을 써요. 설명되지 않는 여러분들 3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거 기억나요? 임무과장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간다고 확 달릴 때 뒤에서 빠르게 쫓아가던 차 기억나요 혹시? 그거 기억나는 분 있어요? 옛날에 그 톨게이트에, 그거는 누가 톨게이트를 그렇게 바짝 쫓아가는 사람 없거든. 응? 마티즈가 확 통과하는데 바로 뒤에 어떤 차가 잽싸게 쫓아가는 차가 있어요. 잠깐 그 영상을 보여줄 수... 검은 세단 기억나요? 그치. 그거 보면 임무과장의 차로 유추되는 차가 싹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톨게이트를 그렇게 같이 바짝 빨리 쫓아가는 차가 없거든. 내가 유추하는 뭐냐면, 임무과장은 그 전에 살해당한 거야. 내가 보면 임무과장은 그 죽은 시체가 산에, 한마디로 내가 생각할 때 그 마티즈는 임무과장이 운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둘이는 한패였던 거야. 둘이는 한파였고, 누군가가 이 마티즈, 임무과장은 죽어 있었고, 임무과장은 죽어 있었고, 나는 임무과장이 살아있을 줄 알았어, 그때. 그때 이런 내용이 밝혀지기 전까지, 임무과장의 아버지가 이런 증언을 하기 전까지는 나는 임무과장은 살아있다고 생각했거든. 그 당시에는 어디 해외에서 나는 그 막 그 여행 다닐 줄 알았거든. 내가 유추하는 건 그거야. 이 두 대가 동시에 급히 빠져나가는 것은 추격전이, 나는 그 당시에 이것도 추격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추격전이 아니었고, 임무과장을 빨리 어딘가로 이동해야 되는 급박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임무과장은 사실상 이 유서는 아빠가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을 했을 테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국정원 직원들이 임무과장을 찾고 난리가 났었어. 임무과장이 없어져서. 한마디로 국정원 안에서 임무과장이 뭔가 큰 폭로를 한다든지, 뭔가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요즘 밝혀지는 게 112에도 전화했었고 119에도 전화했다는 건 뭐야?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지. 그치? 119에도 전화했었고 112에다가 전화했었다는 것은, 그러나 임무과장에게 아무도 응답이 없었다는 건 뭐야? 임무과장은 분명히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나는 유추할 수 있고, 말도 안, 임무과장은 밖에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저항하다가 맞은 거고 구타를 수없이 얼굴이 맞고 결국은 유서를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아니면 원하는 대로 써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임무과장은 마티르즈로 옮겨졌고, 마티즈의, 그때 마티즈 주변에 국정원 직원들이 꽤 많았다 그랬지.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무과장을 죽여서 옮겼던 건가, 아니면 임무과장이 기절한 사이에 번개탄을 피우고 국정원 직원들이 밖에서 못 나오게 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라진 3시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살라고 발버둥 쳤고, 아니면 죽어서 옮겨줄 수 있고, 왜냐면 이 사라진 3시간은 이 유서를 조작했고, 그 다음에 이 빠르게 갔던 차는 임무과장이 운전한 차가 아니라 임무과장은 이미 죽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산에 번개탄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번개탄을 그리고 서둘러 폐차했고, 여기저기 차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가족들은 협박을 당했고, 내가 봐도 죽여놓고 번개탄을 피우던가, 아니면 거의 기절시켜놓고,
기절시켜놓고 숨만 쉬게 해야지 일산화탄소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난 두 가지 생각을 해. 완전 죽여놓고 번개탄을 피우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지 않아요. 그치? 근데 어느 정도 기절시켜놓든가 숨을 쉬게 만들어놓고 번개탄을 피우고 밖에서 못 나오게 안 하면 그 사람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뼈가, 얘네 아빠가 그러잖아. 임모과장의 아빠가 얼굴을 알아볼 수 피범벅이 돼 있었고 온몸에 그 뼈까지 뼈가 상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뼈가 다치지 않았으면 다행일 정도의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 죽여놓고 내가 볼 때는 차로 옮겨서 거의 반 죽여놓고 차로 옮겨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인 것 같아. 이거는 자살을 강요당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무슨 심혈전화 경유서 경유서 같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죽여놓고 옮겼다? 그러면 일산화탄소의 중독이라고 나오기 힘들 것 같고. 그치,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사람이 거의 반 죽도록 맞아갖고 숨만, 그니까 숨만 쉴 정도로 얼굴이 피범벅이를 했대잖아. 몸은 만신창이가 돼있고. 그니까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반 죽여놓고,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거 임모과장 아빠가 얘기한 거야.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있었다 그랬거든. 누군가에게 맞은 거지. 얼굴이 왜 피가 나? 맞으니까 피가 나지. 몸이 왜 만신창이 돼? 누군가가 패스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정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했대잖아. 그래서 내가 보면 임모과장 뒤에 따라갔던 차들은 결국 임모과장을 그 자리에 옮겨놓고 그 전에 임모과장은 이미 거의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였고, 이미 그 맞게 되는 동기는 임모과장이 집에 그 전날 나간 것도 좀 이상해요. 국정원이 그러면 임모과장을 왜 죽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임모과장은 이거를 폭로하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 내가 보면 굳이 임모과장을 죽일 필요가 없었는데 임모과장을 죽이려고 했던 거는 임모과장이 이거를 언론사에 넘기려고 했던가 아니면 어떤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가, 이건 내 소설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은 임모과장을 그 전날 엄청나게 임모과장 전화기에 여러 사람이 전화를 했고 임모과장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폭로가 있기 전에 찾아서 죽이지 않았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되거든. 이거는 임모과장의 자살사건이 아니라 임모과장의 변사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밝혀질 것 같아요. 왜 밝혀질 것 같냐, 오늘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병기 있지. 김병기 의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저기 박진호의 시사전병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2년 전에 있었던 이른바 마티즈 사건입니다. 뭐라 그러냐, 그 사실 2015년도 민주당에서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해 정보위를 소집을 했을 때 그때 김병기가 외부 전문가로, 그 당시에 김병기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 그때 민주당 정보위원회에서 김병기를 전문가로 요청해갖고 참여했는데 일관되게 김병기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 감찰실과 감사관실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국정원의 점검 시스템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국정원의 점검 시스템으로 보면 이 사건은 국정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문서는 영구 보관되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국정원의 감사실과 감사관실은 이 내용의 자료가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자, 조만간 여러분 잘 봐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게 JTBC가 뭔가를 물어갖고 계속 보도하잖아. 오늘도 JTBC가 보도하고 계속 보도한다는 건 뭐야?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 거야. 적어도 JTBC가 단독으로 임모과장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과 면담을 했잖아. 취재를 했는데 방송에 내보내지 않은 자료를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 언론사들은 100% 공개 안 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내가 이 기사를 터뜨렸을 때 가장 치명타를 입을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나 예의주시했다가 또 하나를 터뜨리고 정말로 얘가 이제 맞짱을 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핵심적인 건 맨 마지막에 터뜨린다 그랬잖아. 제가 어제 JTBC가 어제도 터뜨렸고 오늘도 터뜨리는 걸 보면서 아직 JTBC가 진정으로 터뜨리고 싶은 것은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봐서 JTBC가 뭔가를 찾은 거예요. 이거는 이틀 연속 손석기가 여러분들을 보도하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설을 좀 써드렸지만 이거는 자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땐 100% 자살이 아니에요. 자살을 당한 거겠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 정권인지, 예? 국정원이 정말 사람 자기네 조직원들까지 죽여가면서 박근혜 정권에 보호하려고 그랬던 이 국정원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들이었는지, 이게 만천에 공개가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감사합니다는 말도 안 되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나중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할 때 얘기해 줄게. 손석기 앵커 사장, 손석기 앵커 여러분들 좀 뭔 일이 있어요. 내가 그거 이따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그 근현대사를 보면 가장 격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1979년 12.6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가 비명 행사, 예, 총을 맞고 죽은 날이죠. 그 사실 12.6이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박정희 정권은 말기였다. 그 말기에 김재규에 의해서 죽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근현대사에서 1979년 5월로 돌아가면, 우찬님 감사드립니다. 1979년 5월에 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권이 말기를 만드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뭐냐?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1979년 5월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로 신민당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누구죠? 김영삼.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알려진 거와 다르게 1979년 5월에 신민당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신민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김영삼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었고 더욱더 유명하지만 그 당시 신민당에서는 이철승이라는 굉장히 경쟁자가 오히려 개파가 한마디로 신민당의 개파 이철승이가 신민당 총재 즉 당권을 전당대회 당권을 놓고 싸우는데 이철승의 개파가 훨씬 많았어. 거의 김영삼이가 이대로 붙으면 김영삼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1979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80년 이후에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더 쭉 나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신민당에서 오히려 파워가 센 것은 이철승이었어요. 근데 많은 지지 세력들이 이철승 속이 더 컸었어. 근데 김영삼이가 왜 그러면 이철승에게 당내 지지 세력을 뺏기는 일이 있었냐? 박정희와 여야 영수회담에서 정말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김영삼이가 물러난 이후에 당내에서는 오히려 김영삼이가 힘을 못 썼었어요. 그랬는데 이철승은 청와대 경호실 차지철이 김태촌 등을 동원해서
김영삼 낙선 공작을 벌인 1976년 전당대회에서 대표 최고 의원으로 당선돼 한마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김태총 정치깡패랑 경호실 차지철이가 1976년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이가 당대표 되는 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철승이를 밀어요. 이철승을 밀어갖고 그래갖고 그때 당대표를 이철승이가 잡으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오히려 김영삼이가 점점 위축되고 신민당 안에서 이철승 세력들이 커졌던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 이후에 바로 1979년 5월 30일 날 신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영삼이 누구나 다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한일관은 뭐죠? 한식집. 아사원은 뭐죠? 중국집. 근데 그 당시에 한일관에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그 주변에 그 이철승을 또 추대하는 최고위원 같은 애들이 있잖아. 한마디로 그 이철승을 추대하기 위해서 고흥문, 이충환, 유치송 최고위원들이 아 이번에는 이철승을 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세력들이 추대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였어. 근데 김영삼이는 세력이 약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때 아사원이라는 중국집에서 민권의 밤이라는 행사를 열어요. 지지자들과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아사원에서 그 민권의 밤이라는 걸 열 때 동시에 여러분들 한일관에서는 세력이 막강했던 최고위원들까지 거기 지지를 받았던 이철승이가 사실 추대 형식으로 그 한마디로 그 뭐라 그래야죠? 그 똑같은 날 그 행사를 벌였어. 근데 누구나 이때가 언제냐? 전당대회 이틀을 남기고 있었어. 근데 이틀 후면 이철승이가 무조건 된다. 왜 최고위원들도 다 밀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그 기적 같은 일이 누구냐?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이 알다시피 명동 3일 4월 1일 날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구호로 가택연금을 받아요. 그쵸? 구속됐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등 장기 가택연금을 받고 있었잖아. 1979년 이때 김영삼 대통령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아서원을 방문을 해요. 이때 말해도 김대중 대통령 이름을 언론에서 찾아보기도 힘들 때야. 다 언론 하도 김대중을 죽일라 그래서 박정희랑 1972년에 대통령 선거도 붙고 그래갖고 박정희가 노골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죽일라 그랬잖아. 이때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알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택연금 중에 아서원에 찾아와서 김영삼의 손을 잡고 내 동지 김영삼이가 민주동지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철승의 당권파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고 박정희에게도 박해를 받고 이철승의 당권파들에게도 박해를 받았던 내 동지 김영삼이가 당권을 잡아야지 신민당도 살리고 국민의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일대 파란이 일어나버린 거야. 그때 김영삼이가 김영삼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갖고 역시 우리 두 사람의 동지가 7년 만에 함께 이 자리에 섰다 그러면서 연설을 해요. 그러면서 5월 3일 날 5월 30일 날 드디어 선거에 들어가. 선거에 들어가는데 1차 투표를 했는데 이철승이가 292표. 김영삼 대통령이 267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기택 들어봤죠. 옛날에 민주당 대표 이기택이 92표, 신도환이라는 사람이 87표. 그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갖고 2차 투표로 가는 상황이 됐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는데도 이철승이 거의 한 2, 32표 이겼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또 나서 그게 뭐냐 이기택을 불러. 김대중 대통령이 이기택 대표에게 쪽지를 보내. 쪽지를 보내서 김영삼 지지를 선언을 부탁을 해. 그랬더니
이기택. 그 당시에는 김영삼보다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더 큰 인물이었어. 박정희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붙고 맞짱 떴던. 이때 이기택 후보를 김대중 대통령이 쪽지를 보내서 자진 사퇴를 시키고 김영삼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요. 그래서 2차 투표에서 결과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378, 이철승이가 361, 결국 21표 차이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합작을 해서 신민당이라는 당 총재의 김영삼 대통령이 나왔던 거야. 그때부터. 이때까지는 되게 좋았지.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과 이제 강하게 투쟁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민당사를 찾아온 YH 여공 사건 알지? 여공들이 도저히 우리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신민당사를 찾아왔을 때, 경찰이 잡으러 올라오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당사를 딱 막고 경찰과, 맞짱을 떴던 사건이야. 이때 한 명이 여공 중에서 투신 자살을 해요. 투신 자살을 하면서,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철야 농성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가 계속 김영삼이를 계속 그 죽이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 이때 박정희가 김영삼이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하고 결국은 부산과 마산에서 김영삼 의원 제명됐다는 소리를 듣고 들고 일어났죠. 그게 부마 사태야. 여러분들 알겠죠? 그게 부마 사태야. 부마 사태는 단순히 김영삼과 어떤 YH 여공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보면 김영삼과 김대중이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양김이 뭉쳐갖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를 할 수 없었잖아요. 박정희가 딱 묶어놔갖고 정치적으로 죽여놨잖아. 그래갖고 결국은 그 가택 연금 당하고 그래서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의 손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김영삼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서 박정희 정권과 싸우다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하고 YH 여공 사건이 터지면서 신민당사로 왔을 때 보호해주다가 투신 자살하는 일이 생기고 그 이후에 장기 철야 투쟁을 할 때 박정희는 김영삼을 죽이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제명시키고 이 국회의원직 제명시켰다는 소식이 부산과 마산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그때 부마 사태가 일어났던 거고 그 부마 사태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차지철과 박정희가 아프리카에서는 300만도 학살한다라는 소리들이 들려서 김재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박정희를 쐈다. 부마 항쟁.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차지철과 박정희가 부마 항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백만도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무심쩍고 하는 거를 김재규가 듣고 국민들이 더 이상 죽으면 안 되 캄보디아 더 이상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법정에서 최후 진술에서 김재규가 했던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마 항쟁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철승의 어떤 그런 당권을 주고 김영삼을 오히려 박해를 하고 박정희와 같이 이때 김영삼의 손을 들어주면서 나 대신 어떤 민주화 운동을 뛰어들게 해갖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의 어떤 합작에 의해서 신민당의 총재가 바로 김영삼이 됐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한일강과 아서원에서 이철승과 김영삼이가 동시에 벌였던 그 행사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오.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 금방 핸드폰을 봤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조만간 오, 우리 미디어 센터에 입주할 것 같아요. 조만간 좋은 센터 제가 미디어 센터 미디어 센터 신청을 했는데 미디어 센터로 잘하면 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좀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여러분들 이번에 그 예,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이사하면 뭐 누가 집기나 공짜로 해주냐? 이사하면 거기도 보증금이 있고 저기 있고 더위로 돈 더 들지. 그 여러분들 손석희 사장이 이번에 JTBC랑 재계약이 돌아오는데 재계약을 안 할 거라는 소리가 지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손석희 계약 만료가 내년이거든요. 손석희 손석희 사장 계약 만료가 내년인데 사내에서도 그만둘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2피크인 올해의 평기자들이 이직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후임 앵커도 만만한 인물이 없고 손석희 없음 곧 침몰할 것 같다는 우려가 JTBC에서 나오고 있고 손석희 앵커가 뭐 MBC로 갈 거라는 말은 작게 나오긴 해요. 손석희 앵커가 다시 MBC를 재건하기 위해서 MBC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많은 그 들려오는 소리는 손석희 앵커가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고 JTBC가 언론사로서는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대요. 후배 기자들에게 JTBC가 내 언론 그 기자 생활 중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서 손석희 앵커가 내년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JTBC에서 못 보는 일이 좀 발생할 것 같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네, 여러분들 이제 여태까지 신배들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던 임종석 실장이 국민의당을 설득했던 내막을 여러분들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청와대가 정무수석실이 나서 야당 설득 작업을 했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야당 대표들과 긴밀히 소통을 그 당시에 하면서 인사 문제와 추경, 정부조직법을 별개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다녔고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초선 의원 출신의 야당 의원들과 관계도 원만해 국회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가교 역할을 했었고요.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친분이 없는 의원들까지 소개를 받아 일일이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역시 야당 설득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추미애 몰래 임종석이 대신 사과했다 그러면서 어떤 신배들은 추미애가 싼 똥 임종석이 치웠다 이딴 개소리하고 다녔는데 사실 지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역시 야당을 설득하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리사과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국민의당은 물론 바른정당까지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대호 후보자의 사태는 시급한 일자리 추경과 정부 조직법 처리에 야당이 일정 정도 성의를 보여줬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신배들이 마치 추미애는 모르고 민주당도 모르고 임종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계속 진성준은 민주당 의원들과 사기를 하고 있었고 당내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야당을 전병원 막 정무수석 그 다음에 정무기획 비서관들까지 움직이면서 민주당과 얘기를 하고 결국은 임종석이 나서갖고 다 여러분들을 처리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송영무 임명 조대엽 사퇴 막전 막후.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송영무 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를 놓고 양자택일을 위해 물밑 협상을 벌였었던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두 명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 인식이지만 굳이 한 명을 포기해야 한다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택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낙마 후폭풍이 약하다는 것이죠. 국방부 장관보다는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를 할 경우에 후폭풍이 적다고 판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송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고 별단 장성들 중 도덕적인 면에서 송영무 후보자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보수 야당은 두 명 모두 부적격 원칙을 고수하면서 굳이 택한다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고 합니다. 바른정당은 누가 되든 한 명이라도 낙마한다면 국회 참석의 명분으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반해서 한국당은 강경 기조를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의 바람대로 송 후보자가 임명되고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고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청와대가 아닌 본인 사퇴 의사가 컸다는 소리가 들림. 청와대가 낙마를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조대호 후보자가 괜히 문재인 정부에게 내가 짐이 되는 것 같다 그래갖고 스스로가 사퇴를 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일부 중진들은 본인의 협상 카드로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다고 하며 교수 출신이라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후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수 출신이고 정치권에서도 자기가 딜의 대상이 되니까 송영무를 그런 임명을 하고 조대엽을 낙마시킨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가 그 어떤 그 협상 카드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 이럴 바에는 내가 자진 사퇴라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확정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 믿지는 않아요.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원하는 인사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박영선 의원의 부임해 주기를 원하는 이유는 실세이며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앉아야 제대로 돌아간다는 논리라고 합니다. 박영선 의원은 이미 정책위원장 시절 민주당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했으며 또한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관료들과 이미 소통하는 사이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맞추겠다고 공언한 것도 박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인데 현재 17개 장관 자리 중 여성은 4개 차지해 23.5%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건 믿지 마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못 맞추겠어요. 저는 이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지금 청와대나 여기저기서 취재해갖고 나오는데 인사만큼은 믿지 마세요. 저번에도 뭐 박영선 법무부 장관 뭐 유력하다 그랬는데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건 믿지 마세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까지만 들으세요. 네, 요거 하나 안철수 기자회견 막판까지 표현 놓고 고심.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 대표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 안 전 대표는 회견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막판까지 고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당일 오전까지도 정계 은퇴, 잠정 은퇴, 탈당 이런
경우의 수를 고려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말도 고려를 했고 잠정 은퇴하겠다, 탈당 이런 말을 모든 것들을 고려를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은퇴나 탈당을 하게 되면 제보 조작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는 선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측근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준영 씨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실명을 끝까지 거론하지 않고 당사자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이 역시 안 전 대표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전 대표가 본인이 썼기 때문에 측근들도 당사자라는 용어를 선택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판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해놓고 사과할 때는 당사자라고만 모호하게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국민의당 어떻게 보면 임종석 실장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꼬 터진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은 임종석 실장의 사과로 물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낼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아줄을 잡으면서 국회에 복귀를 했는데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닥쳤던 개신세로 전락을 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들어 양당은 국민의당에 울고 웃어야 하는 기막힌 운명인데다가 의원 정족수로도 안 되고 국민들의 선호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당의 대선주자나 당대표 또한 이렇다 할 국민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게 한마디로 자유당의 홍준표나 국민의당의, 아니, 바른정당의 이해운, 국민적으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20대 국회는 상반기가 개점 휴업 상태이고 하반기에 들어서도 핵심 쟁점 사항은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역할을 대신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박근혜 씨가 그 대통령 시절에 면세점 조작 사건도 벌어졌었죠. 롯데그룹 면세점 조작 비리 분통 터지지만 일단은 관망하고 있답니다. 관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세점 점수 조작 비리 사태와 관련 롯데 내부는 패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이번 사태 최대 피해자가 된 롯데가 법을 앞세워 명예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최근 1년의 사태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라도 민형사소송을 동원해 피해자 입장을 굳힐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기회를 틈타 월드타워점을 중심으로 면세왕국 재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이 신규 면세업자의 면세 특혜를 모두 백지화하고 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면세업계 잔뼈가 가장 굵은 롯데가 손쉽게 사업권을 딸 수 있을 거란 분석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롯데는 자칫 이번 사태가 신동빈 회장의 대통령 뇌물 공여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며 말을 아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공정성의 치명상을 입은 관세청이지만 면세사업을 관장하는 기관과 사이가 틀어지는 건 역시 롯데로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이고 이에 내부에선 소란스러운 소송전을 벌이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관망해가면서 재기를 노릴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단 피해자라는 사실이 이미 감사원 발표로 밝혀진 만큼 억울하더라도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증권 하시는 분들 관과 얘기 좀 하고 오늘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네, 국세청이 여러분들 대규모로 내가 이거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조용해요. 국세청 조직 인력 대규모 확대,
국세청이 앞으로 3, 4년 사이에 납세 서비스와 효율적인 세원 관리 차원에서 해마다 세무서를 신설해 나가고 인원도 대규모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기흥세무서를 비롯해 양산세무서, 연수세무서, 구리세무서, 은평세무서, 수성세무서, 광산세무서 등 7개 세무서와 울주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세청이 수검산업으로 뽑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함께 대규모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2020년까지 세무서 15개와 지서 2개를 신설을 하고 인력도 6천여 명이 충원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업은행 대기업 기업은행 대규모 세대 교체 인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깐깐함에 직원들 멘붕.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자세히 뚫어보는 것으로 익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업무의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인데, 수정작업에 참여한 한 직원은 여간에서는 김 부총리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행사기간 동안 자신에게 쏠리는 직원들의 의전 역시 부담스러워하는지 총회 직후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부총리 의전이 매끄럽지 않아도 무방하니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이 역시 AIIB 부총리의 총회를 앞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법무부 박근혜 씨, 박 전 대통령 비상상황 대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대기되면서 법무부 등 비상이 걸림. 특히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대 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엎드리는 바람에 재판이 중지된 뒤 비상사태를 감안해 대비책을 마련해 도상 연습도 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비상대책은 건강이 이상을 보일 경우 서초동 법원 인근에 있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 응급처치 이후 분당의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 정밀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이동 루트와 시간, 앰뷸런스 확보 등 상황별 조치, 모의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화불량 증세로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과일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변호인 등의 전언이라고 합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보온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사도 검찰청 구치감이 아닌 법원 건물 지하에 있는 대기실에서 혼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은 끝났지만, 대선은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승패가 어디서 갈렸나 생각하니까, 저는 좀 다른 분석을 해요. 여러분들, 지난 대선은 어디서 갈렸다고 생각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 대선 어디서 결정적으로 갈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난 대선은 어디서 갈렸다고 생각해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그 실망입니다 해서 안철수의 발언 그런 거, 민주당 경선. 저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에서 갈린 것 같아요. 공무원 집단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치?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여러분들 보수적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제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사회가 기존의 보수 정당을 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분들 가장 관료 사회, 이 공무원 사회가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저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저는 분노했다고 생각해요. 그 분노한 게 뭐냐, 그런 공무원 공직 사회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박근혜나 이런 그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정권의 핵심부들이 결국 공직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사익을 취했던 세력들이야. 네, 우리 아찌님 구독 고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치?
공직사회를 이용해서 지네가 위에서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그래갖고 지네들은 사익을 취급하고 근데 정작 이 보수 성향이 강했던 공직사회에게 돌려줬던 건 뭐야? 이런 보수 성향이 강했던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돌려줬던 건 분노하게 했던 건 뭐지? 공무원 연금과 성과 연봉제를 하면서 나는 공무원 사회가 대거 이탈했다고 생각해. 그게 4.13 총선에서도 나타났잖아. 이해찬 의원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당선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전조가 일어났었던 거야. 그렇죠? 결국 제가 지금 대선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들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그 박봉이에요. 여러분들 구급 공무원 합격해갖고 처음에 들어가면 월급 150인가 160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 합격했다고 막 몇 년간 구급 공무원 시험 공부해갖고 합격 딱 해갖고 제 친구 중에 구급 공무원 합격해갖고 늦은 나이에 한 40대에 그 구급 공무원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그 월급 160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구급 공무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적은 월급에 공무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로 나중에 연금 하나 바라보고 공무원 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연금 하나 바라보고 공무원 생활 하는 거가.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고 성과 연봉제를 만들면서 사실상 공무원 세대가 분노를 했고 뒤집어졌다고 봐야 돼요. 거기였다가 이제 더욱더 저는 자유당에게 또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우리가 장기 이 민주 진보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고 공무원들을 증원 반대하면서 얘네가 얘기하는 논리가 뭐냐? 공무원들 철밥그릇을 늘려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나 그런 거야. 누구보다도 철밥그릇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게 지금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철밥그릇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아예 이제는 보수화되어 있던 이 공직사회가 이 관료사회가 굉장히 자유당과 바른정당에서 이탈을 하면서 사실상 대선에 큰 영향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몇 백만 되죠. 근데 그 공무원들에 딸린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교육공무원만 한 41만 명?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하면 한 1,200만 되겠나?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이탈을 했고 두 번째 지난 대선을 생각하면 저는 노인표들의 이탈 저는 가장 큰 게 바로 담뱃값 인상 저는 담뱃값 인상이 결정타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했지만 죽으나 사나 이명박근혜 정권 뭐 그 수구 세력들을 찍어줬던 분들도 진짜 다 이 죽으라고 박스 주 서갖고 담배 한 갑 사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데 이 4,500원 담배값 올리는 순간 사실 저는 박근혜 정부는 노인표에서 최하 그 20%는 날라갔다고 봤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인들이 잘 살면 괜찮은데 OECD 국가에서도 노인들의 그 빈곤율이 가장 최고였잖아요. 안 그래? 그러면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노인들이 빈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서는 청년 실업과 연관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내 40대, 30대 애들이 취직을 못해 갖고 경기가 좋아 갖고 내 자식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면 부모들 용돈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나 이런 일자리들이 부족하고 그 굉장히 헬조선이라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 빈곤까지 청년 실업이 곧 노인 빈곤까지 같이 연결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 헬조선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담뱃값을 올리는 거는 저는 직격탄이라고 저는 솔직히 좀 생각해요. 그렇다고 70먹은 어르신이 80먹은 어르신이 이제 와서 담배를 끊어라? 그거는 좀
그들에겐 가혹한 일이 아니었나. 물론 건강을 위해서 끊는 건 좋지만 결코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담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좀 지난 대선은 그런 거 좀 부탁을 했고, 지금 여의도에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로 국민의당 좀 얘기 좀 하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박근혜의 7인회라고 얘기했던, 현경대, 김기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는 정치계가 끝났고, 지금 이제 현역 최다 의원인 서청원도, 사실, 당이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이럴 때, 구체적으로, 박근혜의 좌장, 최다선 의원인, 서청원도 이름 마청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사실상, 친박계로 분류되지만,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동교동계 박지원의 위기가 이번에 문준영 씨 취업특혜 증거 조작 사건으로 박지원도 사실상 이번 정계가 어떤 이번 수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는 동교동계의 마지막 남아있던 박지원도 정치를 은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당이 여러분들 이번 8월 27일 전당대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돈 안 드는 전당대회를 한다고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8월 27일 전당대회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미 씨 대선도 패배했고 이유미 씨 증금고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리고 전당대회를 한다 그래갖고 크게 열었는데 오히려 사람이 안 올 경우에는 오히려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위기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대표 선출을 오히려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하는 거 보면서 아무 흥행몰이를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돈 안 들고 소규모로 하려는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개헌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상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버림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끝났다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많은데 위기의 국민의당이 마지막으로 내걸 수 있는 게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탈출구를 마련할 것이다라는 정치권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결국은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를 연동, 즉 한마디로 10% 얻으면 30석을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호남에서 1대1로 민주당과 붙어갖고 이길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호남에서 득표율이 한 20%만 나와도 의석수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 몇 석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내년 개헌에 목숨 거는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오늘 국민의당 소식 그리고 지난 대선 분석 너무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즐겁게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녹화할게요.